잃어버린 나머지를 탐구하는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정의사기입니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할 때 전시했던 그림이고요. 저는 이 집이 한국 사회의 어떤 간절한 요구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건축가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진짜 건축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지금 저희 사무실 건물도 그렇고 뭐 이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뭐 불란서주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한국적 건축의 어떤 DNA를 많이 품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전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비록 이름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저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다녀보십시오.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연희동 전체를 통틀어도 몇 개 없어요. 근데 건축의 역사는 다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로만 돼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역사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례적인 것들로만 역사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저는 소중하게 한번 관찰하고 마치 문화재 복원하듯이 이런 집들도 복원해봐야 돼요. 저 안에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저걸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왜 테라스는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고 왜 이 끝단부의 몰딩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왜 어색한 기와는 놓여져 있고 그것들 생각해보면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내용들도 알수 있고 근데 건축은 원래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의 요청과 사회의 자본으로 이거를 짓는 거거든요. 건축을 도시의 환경의 일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의 형상을 바꾸는 그집 주인만 그 형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걸어가는 그냥 행인도 영향을 받는 거고 동물들도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맨날 그 자리로 밑으로 날아가던 새는 이제 이렇게 위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교무실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맡았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한국 교육이 정말 이안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안 변할까? 이게 애들은 분명히 변할 텐데 기성세대의 공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학교 안에 기성세대의 공간, 교무실이거든요. 교무실이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없는데, 딱히. 그냥 평범한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두 명, 두명 마주 보고 앉고, 팀장이 이쪽으로 딱 앉고. 그래서 그 5인 대양형 구조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깨지지 않았구나. 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애들이 상담을 오면 일단 선생님의 뒤통수를 보게 돼. 이것부터가 좀 뭔가 시작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선생님을 찾아가는 방식,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가고 대화를 나누고 저는 그런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찢어놨습니다. 선생님들이라는 선을 만든 거예요. 초반에는 한 절반은 반대, 절반은 찬성. 지금은 거의 다 좋아하세요. 나머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아무한테도 관심을 받지 않는 것들이어서 그래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걔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DNA의 흔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의 흔적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보면 재밌죠.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나머지로서만 있어야 되나. 이게 우리의 진짜 또 다른 절반인데. 그래서 이 절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듬어서 그 메인스트림의 절반과 이렇게 일체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옛날 거가 많이 남겨져야 되느냐면 그게 기억의 문제죠. 적어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같은 것이 기존 거예요. 그 기존 것들을 남겨놓지 않고 매번 새롭게 다 바꿔버리면 각 세대들마다 다 다른 공간의 기억을 갖고 있고 같은 걸 보면서도 다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게 뭐 소위 세대 교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 그대로 이제 90년대 집이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이게 한국 집도 아니고 일본 집도 아니고 이제 서양 집도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 바닥난방 같은 것들은 한식, 뭐 응접실 같은 데는 양식, 또 그리고 다다미방은 일식.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일본 건축과 서양 건축의 그 강한 타이폴로지가 한국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집의 변형을 보면서 아, 한국적인 정체성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마루 바닥을 깠는데 지금 현재의 그 엑셀 파이프 배관부터 동 파이프 배관, 뭐 구들, 뭐 이레어까지 그 모든 레이어들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덧방을 친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건축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자기의 용도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을 거기 안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설계 방향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살아오던 데에서 저는 그냥 최소한의 동시대성만 부여하는 거지 누가 봐도 건축가가 했네. 이거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건축 작업이 작품이 아니거든요. 이게 작가주의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잖아요. 근데 건물에서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면 맥락을 무시하겠다는 뜻밖에 없거든요. 다 다른 장소에 다 다른 용으로 지어지는 집인데 다 똑같이 만든다? 그건 완전히 맥락도 무시하고 건축주도 무시하는 거죠. 길 담벼락에 벽시계를 이렇게 걸어놓는다든지 뭐 자기네 집에서 쓰는 의자를 바깥에 갖고 와가지고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있다든지 그러니까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처럼 쓰는 것들 그리고 건물의 정면은 너무 깨끗한데 뒤로 딱 가보면 막 배관이 막 진짜 막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꼬여 있어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건축은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일은 그 건축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건축이 시대마다 매번 변하고 그 건축의 바운더리가 계속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고 사회적 역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각하면서 살려면 그렇게 다양한 사회를 만나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세계를 아주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만드는 거에 애쓰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건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